살피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총리님 나와 총리님, 예. 요즘에 새만금 예산이 사실은 뭐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지금 새만금의 투자 유치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. 아, 2차 전지 뭐 관련해서 지금 33개 기업이 7조 8천억 원을 민간 유치 투자를 했고, 그리고 올해 말까지 10조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. 지금 뭐 총리께서 진두지휘해서 빅픽처를 그리는 것은 좋은데,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을 너무 깎은 부분이 없는가는 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번 새만금 청장께 질문했더니 정말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돼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고요. 지금 뭐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게 좀 예산이 증액되면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, 그런 것을 정식으로 따지기 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선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좀 뭔가를 책정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, 이런 차원에서 총리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그 새만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. 또 그리고 그만큼 그 새로운 그 땅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,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대한민국의 아주 그 드문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을 우리나라 최고의 그러한 그 경쟁력 있고 생산성 있는 그런 쪽으로 이용하도록 계획을 잘 만들고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의원님께서 아주 새만금에 대해서 깊은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의견을 좀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 정부로서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러한 그 새만금을 국가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런 프로젝트로 성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계획의 검토와 또 예산의 검토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의원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은 충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.